15번 문항과 같은 문항, 우리 추론하기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문항들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전에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1학년과 2학년 때는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보다는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증명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왔죠. 그리고 수능 칩니다. 수능에서는 증명하시오 문제가 아니라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찾아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일반항을 구한대요. 일반항을 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막 되어 있죠. BN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했을 때 B1과 B2는 1이고 B의 N 플러스 2는 B의 N 플러스 1이므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수열 B의 2N 빼기 1과 B의 2N은 모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래요.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첫째 항이 뭐냐, 공차가 뭐냐, 이런 규칙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B의 2N-1도 B의 2N도 모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첫째 항도 공차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1. 계산하겠습니다. 1 플러스 N-1이 되어서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N만 남게 되는 거예요. 즉 B의 2N-1이나 B의 2N이나 모두 똑같은 등차수열인데 그 일반항이 얼마다? N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은 뭐다? N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N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AN을 이런 식으로 구해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들, 규칙성을 찾는 문제들 중에 요즘은요. 이렇게 N이 홀수일 때와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가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는 이미 찾았죠. 그리고 나 찾아가는 거예요. 홀수일 때 이미 다 풀어놨습니다. 홀수일 때는 뭔진 모르겠지만 A의 2N 빼기 1이 M제곱 빼기 M이래요. 예를 들면 M에다 1 대입할까요? 그럼 A 1은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빼기 1이라는 거예요. 2 대입할 수 있죠. 그럼 2, 2는 4 빼기 1이니까 A 3은요. 2 대입한 거죠. 2의 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홀수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찾아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나예요.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입니다. N이 짝수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거는요. 조금 원론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증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반항을 구해서 N을 얼마 대입해서 푸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BN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항상 첫째 항은 중요해요. A1은 0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N에다 1 대입하면 B1은 선생님이 그대로 옆에다가 써드리겠습니다. 넓은 데 가서 쓸게요. A1은 0이에요. 그리고 BN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뒤쪽으로 선생님이 BN을 옮겨서 이렇게 써도 되죠. 왜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는 AN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N 대신에 1 대입할게요. 1 대입했습니다. A2 빼기 A1은 B1이에요. N 대신에 2 대입하겠습니다. A3 빼기 A2는 B2예요. N에다가 3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하면 A4 빼기 A3은 B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N에다 4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5 빼기 A4는 B4라고 쓸 수 있겠죠. N에다가 5 대입할게요. A6 빼기 A5는 B5예요.
하나만 더 대입해 볼게요. n에다 6 대입하겠습니다. a7 빼기 a6은 뭐라고? b6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a1은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a2는요? a2는 a1 넘어가면 a1 플러스 b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3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a3이 있어요. 그리고 잘 봤더니 a2 마이너스 a2가 있습니다. 두 개는 더하면 사라지죠. 즉, 이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사라져요. 사라지고 a3 빼기 a1은 더했으니까 b1 플러스 b2가 되겠죠. 즉, a3은 a1 넘어가면 b1 플러스 b2 플러스 a1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4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a4라는 것은 이렇게 몽땅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져요. a4는 결국 b1 플러스 b2 플러스 b3에다가 마이너스 a1이 넘어가면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a1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a5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b4 플러스 a1이 될 거고요. a6은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b4 플러스 b5 플러스 a1이 될 거예요. 이거 계차수열의 모양이랑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선생님이 왜 굳이 이렇게 쓰냐면요. 왜 굳이 이렇게 쓰냐면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문제는요. 문제 살짝만 다시 가볼게요. 언제가 궁금했냐면 n이 짝수일 때가 궁금했습니다. n이 짝수일 때가 궁금했어요. 즉, m에다가 1 대입하면 a2죠. m에다 2 대입하면 a4예요. m에다 3 대입하면 a6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계차수열의 꼴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풀어봤더니 짝수일 때가 궁금하니까 짝수만 쳐다볼게요. 자, 짝수만 쳐다볼게요. 짝수를 쳐다보면서 위에 있는 식과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A2라는 것은요. 결국 A1 플러스 B1이고요. A3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B1 똑같이 있죠. 이만큼이 뭐예요? A2 더하기 B2예요. 그래서 A3은 결국 A2 플러스 B2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A4는 어떻게 됩니까? A4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에서 A1 플러스, B1 플러스 B2 플러스 A1 이만큼이죠. 이만큼인 바로 A 얼마에서 3에서 얼마를 더 더해주면 돼요? B3을 더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A6은요? 얼마만큼 똑같습니까? B1, B2, B3, B4, A1. B1, B2, B3, B4에다 A1까지 갔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A5에다가 뭐를 더해준 것과 같아요? B5를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짝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짝수만 이렇게 써봤어요. 자, 즉 A2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항 홀수항에다 더하기 B1입니다. A4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홀수항 A3에다 B3이에요. 자, A6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A5 더하기 B5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홀수항에다가 B5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6이죠. 빼기 1 더하기 같은 B5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가서 바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 풀어서 해봤더니 A의 2M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 A의 2M 빼기 1이었죠. 에다가 B의 2M 빼기 1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A의 2M 빼기 1만 알아내면 되는데 바로 앞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A의 2M 빼기 1은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M제곱 빼기 M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B의 2N 빼기 1은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또 해결했었죠. B의 2N 빼기 1과 B의 2N은 모두 N으로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B의 2N 빼기 1은 N자리에 M 들어간 것밖에 없죠. N자리에 M 대입하면 M이 되어서 이 값은 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죠. 따라서 뭐가 된다? m제곱이 되는 거예요. 누가? a의 2m이.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a의 2m이 궁금했는데 a의 2m은 뭐가 된다? m제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짝수, 홀수일 때 조금 구별해보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고요. 여러분 해설지엔 또 다른 방법으로 풀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각각 fn, gm이라고 했는데 fn은 n이었고 gm은 m제곱입니다. 이때 f10은 얼마예요? 그러면 n 대신에 10, g10은 m 대신에 10,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110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짝수나 홀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한번 쭉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은 규칙성이 발견이 돼요. 규칙성이 발견이 되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틀리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15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고요. 자, 16번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오죠.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A형과 B형 공통문항입니다. 물론 앞에 있던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통문항인데 이제 A형과 B형, 예전에 여러분 가형과 나형과는 다르게요. A형과 B형이 되면서 이렇죠. 같은 문제예요. 지금 15번 문제 그리고 16번 문제가 A형, B형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문항 번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